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위원회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 중에서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박덕흠 의원님은 우리 재정세제개편특위의 그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가장 다선이시면서 가장 연장자이신데 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가장 일찍 또 참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윤상 차관님하고 그다음에 김은성 재정관리관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우철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이강구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또 좋은 의견을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국가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금 살포를 통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근본 없는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경악할 뉴스를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의 장기 재정 추계 과정에서 추계를 무리하게 조작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 운영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2년 정권 마지막에는 607조 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한 바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이 증가해서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경제를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서 재정 중독에 빠뜨려 운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 지금 22대 국회 이제 막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재정 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지역 화폐 예산 요구 등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 규모와 재정 수지 규모를 각각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재정 중독의 가장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 분 교수님, 박사님 오셔서 좋은 발제해 주시고 오늘 논의 결과가 향후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차관님이야 또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 오신 우리 김우철, 박정수, 이강구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같이 해서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참여해 주신 김윤선 차관님, 김우철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그리고 이강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재정준칙은 최소한의 재정 안전 띠이자 포퓰리즘 공약 그리고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에 IMF나 블룸버그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재정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 텅 빈 공간이 아닌 수북한 공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특위의 논의를 시작으로 재정준칙의 신속한 도입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재정 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원석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박덕흠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 세제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국가 재정 건전을 위한 재정 준칙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중요한 주제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과도한 빚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결국은 거래가 끊기고 위기로 간다. 그래서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정말 건전하게 꾸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역사적 경험칙으로 경계를 하느냐.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지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문제인식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재정 준칙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준칙이 없으면은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떤 국가는 이것을 아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국회에서 법으로 정부 살림을 살면서 지켜야 될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그 선두의 송원석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그리고 정책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모쪼록 우리 국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이 우리가 이 정책 그리고 국가 운영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하는 오늘 꼭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하고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아주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좋은 토론이 될 것 같고 지금 다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가 부채 문제나 앞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재정 문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 같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재정 관리가 더 이상은 정말 이렇게 지연되거나 미뤄지서는 안 될 것 같고 22대 국회 내에서는 그것도 아주 좀 빠른 시간 내에 재정 준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법제화되어서 이 부분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렇게 좀 지속하는 아주 큰 토대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토의와 좀 중요한 결론이 좀 도출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또 기획재정부 또 그 외 또 전문가님들 모시고 토론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히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리 재정 수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 재정 수지는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재정 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해서 이름부터 관리 재정 수지로 만들었던 것인데 어느새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재정 준칙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환기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토론 원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어느새 진짜 총량 관리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과 또 세수의 세목을 자주 저희가 분석하곤 했는데 이제 세수의 총량이 건강한 것이냐 부채의 총량이 건강한 것이냐 거기에 상응하는 지출의 총량은 건강한 것이냐 이 총량에서부터 분석해서 재정과 재정 수입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되는 원칙도 있습니다. 근데 유연성은 준칙 내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지 한계가 없는 유연성은 상당한 발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좋은 토론 기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요즘을 파퓰리즘의 특세라고들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나라 국간을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재정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매표하는 행태로 이루어지는 재정 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이든 세제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재정의 그리고 우리 세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거나 그 기준에 미흡한 재정 세제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분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단순히 이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재정 세제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의 차관 김윤상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원석 재정세제개편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들 그리고 세 분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그 국제신평사인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약 2주 전에 S&P사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미국과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인 나라에 그리고 비기축 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의 어떤 면밀한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2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D2 레벨의 국가 부채가 이미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부터 23년까지 그 비기축 통화국의 국가 채무 증가폭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2등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제신평사에서도 우리의 재정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된다는 생각하에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송원석, 화이팅!